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문문 계속 할 거예요. 의문문이 뭐냐?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우리가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을 해봤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예, 지난 영상 먼저 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의문사가 포함되지 않은 예, 그런 아주 심플한 의문문을 배워볼 건데,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중 하나가 영어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고, 오늘 이 강의만 잘 소화하고 나시면, 기본적인 질문하는 거는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은 오늘은 어떤 내용 위주로 배워볼 거냐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세 가지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볼 거예요. 이세 가지만 제대로 할수 있으셔도 영어에서 아주 기본적인 의문문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은 하나씩 영어로 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나 사랑해. 이거는 영어로 Do you love me? 라고 하시면 되고요. 행복해, 이거는 do you가 아니고 are you happy?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해, 이거는 is it safe? 라고 하는데, 이세 가지 의문문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영어로 의문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배운다라는 거는 do you라고 할수 있는 의문문과 are you라고 할수 있는 의문문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are you와 is it 이거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주어가 사람이냐 혹은 뭐 사람이 아니냐 뭐그 정도의 차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총 100문장 저랑 같이 보시면서 따라하고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뭐, 한글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묻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말인데, 자, 한글 기준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그냥, 영어 패턴을 하나 알아주시는 게 좋은데, 의문문이라는 거는 평서문을 바꿔서 의문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의문문 패턴에 그냥 말을 배우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평서문을 바꾸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평서문은 평서문대로, 부정문은 부정문대로, 그리고 의문문은 의문문대로 패턴을 배워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제일 처음 우리가 배워볼 패턴은 do you 패턴이고요. do you love me?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do you라고 말하는 이 패턴의 가장 큰 핵심은 뒤에 일반 동사의 원형을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는 말 빼고 그냥 do you love 사랑하니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가니 이거는 do you go, 먹니 do you eat,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동사 아무거나 붙이면 되는데, 패턴은 그렇게 된다라고 기억하시고, 이 패턴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어떤 말들을 우리가 이 패턴으로 할수 있는지에 좀 신경 써셔서 이거를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좋아해? 이 말, 우리가 자주 하죠. 너 커피 좋아하니? 뭐, 우유 좋아하니? 뭐, 이렇게 뭘 좋아하냐고 물을 때, Do you like coffee? 라고 하시면 되고요. love는 like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하는 걸 love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도 love란 단어를 쓰지만, 뭐, Do you love coffee? 라고 좀 질문하긴 좀 그런데, 막 예를 들면, do you like coffee? 라고 물어봤을 때, I love coffee. 이렇게 대답하는 거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나는 커피를 진짜 많이 좋아한다라고 할 때, 사랑한다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love랑 like랑 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고, 어찌됐건, 뭘 좋아하냐고 물을 때, do you like? 혹은 do you love?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 원하니? 우유 먹을래? 우유 마실래?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것도 do you want라는 패턴을 들어가면 되겠죠. Do you want milk? 그렇죠. Do you want milk? 하셔도 되고, want와 milk 사이에 some이라는 단어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do you want some milk? 그렇죠.
커피도 얘기할 수 있겠죠? Do you want some coffee? 이런 식으로. 물좀 줄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도 Do you want some water? 이런 식으로 뭐좀 줄까라는 의미인데, 직역을 하면 우유를 원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잘안 쓰죠. 우유를 원해?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물어보죠? 그렇죠? 우유 좀 줄까? 우유 좀 마실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역하면 Do you want some milk? 이게 우유 좀 줄까라는 표현으로 의역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하지만 직역은 우유를 원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 이름 알아? 그쵸? Do you know my name? 그쵸? Do you know? 너는 아니? 그쵸? My name? 내 이름 알아? 내 전화번호 알아? Do you know my number? 그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저 남자애 알아? 그러면 Do you know him? 그쵸? 저 여자애 알아? Do you know her? 이런 식으로 Do you know? 하고 대상 넣으셔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돈좀 있어? 뭐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Do you have some money? 라고 돼 있죠. Do you have some money? Some 빼도 상관없죠. Do you have money? 돈 있니? Do you have some money? 돈좀 있어? 이렇게 some이라는 거는 좀이라는 한국어와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좀 있어요? Do you have some time?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동사군인데 일반 동사잖아요. love, like, want, know, have 다 일반 동사인데 딱히 움직임이 없는 동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사라는 거는 사실 뭐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동사라고도 많이 알고 계신데,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가 정리해 드린 거는 움직임이 없는 동사들 좀 자주 쓰는 거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동작을 나타내는 이제 동사들이 나왔는데,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do you 패턴으로 말한다면 평소를 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일찍 일어나라고 얘기할 때 Do you get up early?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Do you get up early? Get up, 일어나다. early, 일찍이고요. get up 대신에 wake up 쓰셔도 돼요. Do you wake up early? 혹은 Do you get up early? 쓰셔도 되고, 이거는 지금 일찍 일어나냐고 묻는 게 아니고 평소에 너의 일상을 묻는 거다. 그래서 상대방의 일상을 묻고 싶으시다면 이 do you 패턴을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 평소에 운동하니? Do you exercise?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Do you exercise? 그 다음에 너 평소에 커피 마시니? Do you drink coffee? 그렇죠? Do you drink coffee? 그렇죠? 커피 마시니? 커피는 드신다고 해야 되나? 마시는 분이 계시고 안 마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뭐 카페인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이런 거 물어볼 때 Do you drink coffee?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고요. 너 아침 먹니? 이게 지금 먹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도 있지만, 평소에 아침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do you 패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Do you have breakfast? 하시면 되고, 여기서 설명해 드릴 거는 먹다라는 표현을 가진 동사는 eat죠. eat. 그래서 do you eat breakfast라고 하셔도 되고, have라는 동사는 가진다라는 뜻 이외에 뭐 먹는다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 봤고, 실제 제가 생각했을 때 원어민들은 eat라는 동사 못지않게 have라는 동사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o you have breakfast? 요거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해 드릴 게 있었던 게 breakfast 말씀하실 때 breakfast 아니고요. breakfast 발음 좀 유의해 주세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학교 다니니? 그쵸? 학교를 다니냐 안 다니냐를 물어보실 때는 Do you go to school? 이라고 하시면 돼요. go to school, 학교에 가다. go to school 생각하시면 되고, 가끔 go to the school과 go to school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go to school은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거. 그래서 I go to school. 나는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학교 다닌다는 뜻이고, go
go to the school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학부모님이 본인의 자녀의 선생님과 상담하기 위해서 갈 때나 혹은 뭐 이런 시설 유지 보수를 하는 일을 가지신 분들이 뭐 학교의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뭐 일 때문에 간다거나 뭐 이러면 go to the school이 되는 거고요. 본래의 목적 공부하러 가는 걸 때는 go to school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은근히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문장이에요. 갔다 왔어? 들었어? 씻었어? 닫았어? 봤어? 이렇게 과거 문장이잖아요.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묻고 싶으실 때는 과거에 어떤 행동 했는지 행동이에요. 행동.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묻고 싶으실 때는 Did you라는 패턴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Did you go to school? 이게 학교 갔다 왔어요. 한국어에서는 갔다, 왔다. 그렇죠. 갔다 왔으니까 갔다라는 동사도 썼고 왔다라는 동사도 썼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갔다라는 동사 한 번만 씁니다. 그래서 Did you go to school? 이게 갔다 왔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집에 와서 저희 아이를 보고 Did you go to school? 이라고 한다면 학교에 갔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지금 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온 거는 그 사람들은 굳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냐라고만 물어도 그 사람이 내 앞에 지금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갔다 온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왔다라는 동사 쓰지 않습니다. 이걸 힘들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드실 필요 없고 그냥 Did you go to school? 이게 갔다 왔냐라고 묻는 거고요. 그 소식 들었어? 이거는 그렇죠. Did you hear that? Did you hear that? Did you hear 들었니 that? 그 소식을 Did you hear that? 그 소식 들었어? 이렇게 물으실 수 있고요. 손 씻었어? Did you wash your hands? Did you wash your hands? 그렇죠. 씻었니 너의 손을?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세수했어? Did you wash your face? 그렇죠. 머리 감았어? Did you wash your hair?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얼굴 이런 식으로 목적을 바꿔주시면 다양한 말을 조금 더 만드실 수 있고요. wash라는 거는 물로 씻는 건 다 wash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하는 것도 wash 쓸 수 있어요. Did you wash the dishes?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 세차했어? Did you wash your car?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 닫았어? 네가 문 닫았니? Did you close the door? Did you close the door? 그렇죠. 문을 닫다. 창문 닫았어? Did you close the window? 그렇죠. Did you close the window? 그렇죠. 여기서 닫았냐고 물어보는 거는 어떤 상점이 야, 거기 상점 문 닫았디? 이걸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어를 보시면 did you잖아요. 그렇죠. 네가 그 행동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Did you close the door? 네가 문을 닫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탐 봤어? 탐을 봤니? Did you see Tom? Did you see Tom? 그쵸. 어떤 사람을 목격하는 거는 이 see라는 동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나 탐 봤어 이렇게 얘기할 때 I saw Tom. see의 과거형 써주시면 되고 물으실 때는 그쵸. Did you라는 패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의 일상을 물을 때는 do you. 그쵸. 그 다음에 과거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물으실 때는 did you 하시면 돼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잘 잤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죠. 잘 잤니? 자, Did you sleep well? 잘 자다는 sleep well. 그래서 잘 잤어? Did you sleep well? 나는 잘 잤어요. Did you란 패턴 버리고 I란 주어 넣으면 되죠. I sleep의 과거형 slept well. I slept well. 이렇게 얘기하면 잘 잤습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것도 강의 중에 조금씩 들어보시면 나중에는 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제가 중간중간 설명해 드리는 거 너무 다 막 필기하시고 너무 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가랑비 어쩌는 줄 모른다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실력이 되거든요. 자, 계속 가볼게요. 일찍 일어났어? Did you get up early? 그렇죠. Did you get up early? 초반에는 일찍 일어나니, 평소에 일찍 일어나니를 물어봤었어요. 그거는 Do you get up early였고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어?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그렇죠. Did you get up early? Do you에서 did you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너 그거에 대해서 탐이랑 얘기 좀 해봤니? 탐이랑 얘기 좀 해봤어?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역시 Did you talk to Tom? Did you talk to Tom? 이 talk란 단어가 대화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말하다는 제가 늘 정리해드리는데 tell, speak, say, talk 이렇게 있는데 talk가 예, 그중에서 대화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경우에 뭐 speak to도 가능합니다. Did you speak to Tom? 이것도 Tom이랑 얘기해봤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처럼 뭔가 무자르듯이 뭔가 이렇게 확 제가 선을 그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영문법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언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이 talk란 단어가 가장 대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speak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talk to 누구누구와 대화하다 혹은 talk with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did you talk with Tom 혹은 did you talk to Tom 둘다 가능해요. 자, 돈 가져왔니? Did you bring money? Did you bring money? 그쵸? 너돈 갖고 왔어? Did you bring? bring이 가져오다죠. money 됐고요. 탐을 만났니? Did you meet Tom? 그쵸? Did you meet Tom? 그쵸? see는 보다, 목격하다. 그 다음에 meet 이거는 만나다인데 가끔 이 see라는 단어를 이 meet라는 단어의 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냥 그런 경우도 있다. 그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Did you meet Tom? 탐을 만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미래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 미래인데 현재는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는 영어에서 현재 시제는 평소를 얘기한다. 과거 시제는 그냥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 미래 시제는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쓸 건데, will이라는 거는 약간의 사람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여서 꼭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난 그럴 의지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럴 의지가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상황이겠죠. 나좀 도와줄래? 나좀 도와줄 의지가 있어? 그럴 마음이 있어?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영어로는 will you help me?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패턴 정리해드리면 do you, did you, will you 패턴 총 3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나좀 도와줄래? 이렇게 묻는 거고요. 이사 갈 거야? 그쵸. 이것도 너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will you move out, will you move out, move out 이사 나가는 거고요. move in은 이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will you move out, 이사 갈 거야? 혹은 그러니까 이사 올 거야라고 물으시려면 will you move i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거는 move out, 오는 거는 move in 생각하시면 되고 호텔에 묵을 거야? will you stay at a hotel? 그래서 뒷부분은 stay at a hotel 이게 네 단어지만 이걸 네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단어처럼 stay at a hotel. Stay at a hotel. 호텔에 묵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단어는. 그래서 제가 서술어도 제가 정리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진짜 영어 말하기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재생몽도 만들어 놨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제가 재생목록도 만들어 놨으니까 무조건 영어로 말하게 됩니다. 이 컨텐츠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입을 티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서 강의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들어보시면 진짜로 여러분들 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Stay at a hotel. 호텔에 묵다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탐을 초대할 거야? 이것도 상대방이 의지를 묻는 거고 Will you invite Tom? invite 초대하다예요. invite Tom. 탐 초대할 거야? Will you invite Tom? 나 초대할 거야? 뭘까요? Will you invite me? 하시면 되겠죠? 자,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제 제가 저희 아이에게 너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러면 유튜브 보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때 쓸수 있는 말인데 그쵸? 너의 의지를 묻는 거니까 Will you study hard? 그래서 study hard가 열심히 공부하다예요. Will you study hard? Will you study hard? 하시면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집에 갈 거야? 너 집에 갈 거야?
Will you go home? 그렇죠. Will you go home? 원래는 go to 장소 어디에 가다인데 그 장소가 here, there, home 이런 세 단어가 오면 to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go ho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Will you go home? 테니스 칠 거야. Will you play tennis? 테니스 치다는 play tennis. 그 다음에 축구하다는 play soccer. 농구하다 play basketball. 야구하다 play baseball. 이렇게 play하고 구기 종목 넣으시면 되고 어나 더 이런 거 안 와요. play a tennis가 아니고 play tennis. 일찍 일어날 거야. Will you get up early? Will you get up early? 그쵸. get up early는 계속 나오죠. 씻을 거야. Will you wash? 그쵸. 씻을 거야. Will you wash?라고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씻을 거니? 딱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손 씻을 거야는 Will you wash your hands? 그쵸. 설거지 할 거야는 Will you wash the dishes? 이렇게 wash란 단어 다음에 어떤 씻김을 당할 대상이 나오면 그 대상을 씻는 거고요. 그냥 대상이 안 나오면 그쵸. 이 주어가 씻는 거예요. 주어는 여기서 유잖아요. 그러니까 너 씻을 거야가 되는 거예요. Will you wash?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샤워하다는 take a shower. Will you take a shower? 그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돌아올 거야. 너 다시 돌아올 거야? 그쵸?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정도의 의미겠네요. Will you come back? 그쵸? Will you come back? Come back. 돌아오다고요. 한 단어로 나타내는 거는 return, return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Will you return?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는 will you come back?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능력을 묻는 건데 사실 패턴 정리 다시 해보면 지금까지 배운 거 do you, did you, will you 여기서 do, did, will 이거는 다 조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조동사. 그래서 이 조동사 자리에 다른 조동사 드셔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에는 다 뭐가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조동사는 뭐죠? 그렇죠. can이죠. 그래서 can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n you라는 이 패턴이 나오는 거고요. 운전하는 거는 can you drive? can you drive?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겠어? can you drive? 근데 이 can you drive는 너 운전할 줄 알아? 이런 걸 물어보는 말도 돼요. 너 운전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되고 어떤 것도 물어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아, 이 친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혹은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운전 면허증은 있고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너 운전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이때도 can you drive 쓸 수 있어요. 둘 다 쓸 수 있어요. 둘 다. 운전할 줄 아냐고 물어볼 때도 can you drive? 혹은 너 운전할 컨디션이 되니? 라는 걸 물어볼 때도 can you drive? 근데 운전할 줄 알아? 운전할 줄 알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거를 물어볼 때는 do you know how to drive?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Do you know how to drive? 이거는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싶으면 이거 표현 하나로 다 쓰시면 돼요. 그냥 운전할 수 있어를 물어볼 때도 can you drive? 운전할 컨디션이 되니? 이걸 물어볼 때도 can you drive? 물어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숨 쉴 수 있어? can you breathe? 그쵸? breathe 숨 쉬다예요. can you breathe? 걸을 수 있어? 걸을 수 있겠어? can you walk? 그쵸? can you walk? 우리가 다리 다친 사람들한테 가서 너 좀 걸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can you walk? 뭔가 눈이 다친 사람한테 야 이거 보이니? 이렇게 물어볼 때 Can you see this? Can you see this? 이거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see라는 거는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볼 수 있는 능력.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 그래서 보여? 라고 할 때 Can you see?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보면 들려? 이거 있잖아요. 들려는 Can you hear? 이건데 hear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귀가 있게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의지를 갖고 듣는 거는 listen to. 내가 의지를 갖고 보는 거는 look at. 그쵸? 근데 눈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see. 귀가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게 hear. 그래서
특히 전화 같은 거할 때, 전화 상태 안 좋을 때, 내말 들려? 내말 들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계속 넘어갈게요. 영어 할수 있어? 영어로 말할 수 있어? Can you speak English? 그쵸. Can you speak English? 그쵸. 영어로 말할 수 있니? Can you를 쓰기도 하고, 사실 요즘은 do you를 쓰기도 합니다. Do you speak English? 둘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Can you speak English나 do you speak English나 같은 말이다. 말해줄 수 있어? 나한테 얘기해줄 수 있어?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Tell이라는 거는 뭔가 정보 전달에 좀 집중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 정보 줄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씁니다. Can you tell me? 나한테 그 정보를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피아노 칠수 있어? Can you play the piano? 하는데, play란 단어, 조금 전에 구기 종목 할 때는 play tennis, play basketball, play soccer. 그냥 단어가 왔는데,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play가 쓰일 때는 항상 이 the라는 이 관사죠? 이 단어가 꼭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play the piano, play the guitar, play the flute 이런 식으로 악기 이름 앞에는 항상 덜을 붙인다. 이렇게 좀 같이 생각해 주시고 가볍게 들어주세요. 자, 가르쳐 줄수 있어? 나좀 가르쳐 줄수 있어? Can you teach me? 그렇죠. Can you teach me? 나좀 가르쳐 줄수 있어? 나 운전하는 법좀 가르쳐 줄수 있니? 라고 얘기할 때 Can you teach me? 하고 뒤에 운전하는 법딱 붙이면 되는데, 운전하는 법이란 단어를 영어로 아시는 분들은 붙일 수 있고, 못 붙이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Can you teach me? 하고 운전하는 법. 이렇게 한글로라도 한번 달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도 많이 이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운전하는 법은 영어로 How to drive고요. 풀 문장 얘기해보면 Can you teach me how to drive?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거 고칠 수 있어? Can you fix this? 그쵸. Can you fix this? 이거 고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fix는 고치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내가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까? 내가 도와줘도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보시면 주어를 다 나로 써야 돼요. 내가. 나. 세 번에, 나 가도 돼? 이것도 내가 나라는 사람이 주어가 되는 거고요. 이거 가져도 돼? 이것도 나 이거 가져도 돼? 이런 거잖아요. 자, 나를 주어로 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can I란 주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 I 하고 넣으면 내가 이거 해도 될까? 내가 뭐뭐 해도 될까라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you를 I로 바꾼 거밖에 없죠. 그래서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내가 좀 도와줄까요? 같은 말로 can을 may로 바꾸는 경우도 있죠. may I help you? 이것도 있고요. 나 가도 돼? Can I go? 그렇죠. Can I go? 이것도 may I go도 가능하고요. 허락 맡을 때는 can이나 may나 똑같이 쓰셔도 돼요. may가 조금 더 정중한 거고 can은 좀더 캐주얼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can 같은 경우는 편한 사이에, 좀 불편한 사이에는 can보다는 may를 써주시면 됩니다. may I go? 이런 식으로. 나 집에 가도 돼요. may I go home? can I go home? 하시면 되고. 내가 이거 가져도 돼? 내가 이거 가져도 돼? can I have this? have가 가진다. 그쵸. 내가 가져도 돼? Can I have this? 내가 이거 가져도 돼? 부탁 좀 해도 될까? 부탁하다는 ask a favor예요. 그래서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내가 너에게 부탁을 좀 해도 될까? 혹은 you는 빼고 말씀하셔도 되긴 해요. 듣는 사람이 유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듣는 사람이 자기인 줄 아니까 그냥 Can I ask a favor? Can I ask a favor? 하셔도 되고 그냥 Can I ask you a favor? 이렇게 너를 찝어 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유는 빠질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좀 봐도 돼? 그거 내가 좀 봐도 돼? 이런 문장인데 이거는 Can I take a look? 하시면 돼요. Take a look.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걸 take,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취해서 봐도 되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an I take a look? 아, 그거 내가 좀 봐도 될까? 이렇게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의문문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좀 만져봐도 될까? 그거? Can I touch it? 그쵸. Can I touch it? 그거라고 하시려면, it. 이거라고 하면, this. 내가 이거 좀 만져도 돼? Can I touch this?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음악 좀 틀어도 될까? 우리 운동하는데 너무 지루하잖아. 음악 좀 틀어도 될까? Can I play the music? 그쵸? Can I play the music? 그쵸? 음악을 좀 틀다. 이거는 play라는 단어 쓰셔도 돼요. 뭐 Can I turn on the music? Turn on 이거 쓰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play란 단어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여기 주차해도 돼. 주차하다는 park죠. 동사로 쓰였을 때 Can I park here? 제가 여기 좀 주차 좀 해도 될까요? Can I park here? 제가 오늘 밤에 좀 전화해도 될까요? 이게 밤에라고 적었는데 저는 오늘 밤을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Can I call you tonight? Tonight 이건 오른밤이죠. 그래서 그냥 헤어지면서 오늘 밤에 좀 전화해도 돼? 이렇게 물어볼 때 Can I call you tonight? 근데 이게 오늘 밤이 아니라 그냥 야간에 내가 너한테 전화해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Can I call you at night? At night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 뉘앙스 차이 챙겨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어도 돼? Can I stay here? Stay는 머무르다죠? Can I stay here? 내가 여기서 좀 머물러도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벌써 30분이 흘렀네요. 반밖에 안 왔는데 조금 빨리 갈게요. 이번에는 전에까지 해서 일반 동사로 하는 의문문은 다 정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do you? 그쵸? Did you? Will you? Can you? Can I? 이렇게 하면서 일반 동사와 어울리는 말들 다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비동사 Are you? 하고 어울리는 애들 찾을 건데 Are you는 당신의 상태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물을 수 있어요. Are you? 그쵸? 의사냐고 docto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상태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네가 행복한 상태니, 네가 배고픈 상태니, 네가 키가 큰 상태니 이렇게 형용사를 붙임으로써 Are you happy?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Are you? 하고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Are you가 너 있니가 돼요. 너 존재하니? 그래서 Are you? 하고 뭐 In Korea? 그러면 너는 존재하니 한국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re you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거는 어떤 이 사람의 신분을 묻거나 혹은 이 사람의 상태, 형용사를 넣어서 상태를 묻거나 이 사람의 장소를 물을 때 Are you라는 패턴을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마디 한마디 배워가시면 될것 같아요. 빨리 가겠습니다. 당신은 의사인가요? Are you a doctor? 그쵸? Are you a doctor? 그쵸? 그냥 넣으시면 되고 당신은 그의 친구인가요? Are you his friend? 그쵸? 제가 존댓말로 써놔서 그런데 야, 네가 걔 친구야? 이렇게 물어볼 때 그쵸? 네가 걔 친구니? 이렇게 물어볼 때 Are you his friend? 쓰시면 돼요. 너 경찰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Are you a cop? 그쵸? 경찰을 cop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Are you a policeman?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Are you police?라고 하셔도 되고 근데 조금씩 문법에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냥 이거 배워가세요. Are you a cop? 그쵸? 그 다음에 당신은 선생님이에요? Are you a teacher? Are you a teacher? 그쵸? 당신 가수인가요? Are you a singer? 이런 식으로 Are you? 하고 그쵸? 그냥 명사 넣으셔서 네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re you? 하고 형용사 넣는 거예요. 그래서 are you 하고 넣는 단어들은 다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행복한, 만족하는, 질투하는, 화가 난, 괜찮은 이라는 형용사를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re you happy 라고 했을 때이 happy는 행복한 이라는 형용사라는 걸 그렇게 챙겨 가시란 얘기예요. 아, happy가 형용사구나. 이렇게 다른 책 보실 때도 이런 Are you? 하고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다면, 아, 이것들은 다 형용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가 아닌 이상이야. 자, 만족하니? Are you satisfied? Are you satisfied?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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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만족하니에요. Are you satisfied?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질투해? Are you jealous? Are you jealous? 너나 질투하니? Are you jealous?
그쵸? 화났어? Are you angry? Are you angry? 이렇게 감정 상태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 이거 괜찮아? Are you okay? Are you okay? 이렇게 감정 상태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re you? 하고 감정 상태, 건강 상태, 외모 상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쁜지 안 바쁜지 뭐 이런 다양한 상태를 물을 때 Are you? 패턴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배고파? 그쵸? 이거는 이제 몸의 상태겠죠? 몸의 상태. Are you hungry? 그러니까 hungry는 배고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자, 목말라. Are you thirsty? Thirsty, thirsty, thirst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목마르니? Are you thirsty? 물좀 줄까? Do you want some water? 아까 배운 거. 줄까? 아,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목말라? 물을 원하니? 이렇게 묻는 거죠. Are you thirsty? Do you want some wate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가 돼요. 지루해? Are you bored? Are you bored? 너 지금 지루함을 느끼고 있니? 심심하니? 뭐 이런 거예요. 심심하니. 그렇죠. 심심해? 지루해보다도 심심해가 맞겠네요. 심심해로 이해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심심해? Are you bored? 준비됐어? Are you ready? 그렇죠. Are you ready? 준비됐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불안해? 너 불안해? Are you nervous? Are you nervous? Nervous. Nervous라고 하시면 되고 불안한 혹은 긴장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긴장했니? 불안하니? 둘다쓸수 있고요. Are you nervous? 다음 넘어갈게요. 자, 외로워? 이것도 감정이죠. Are you lonely? Lonely. Lonely. 이게 외로운이에요. 그래서 난 외롭다. I am lonely. 그쵸? Lonely 자체는 외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고요. 외로워라고 물으실 때 Are you lonely? 형용사 들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서워? 무서워? 너 지금 무서움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니까.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그쵸. scared. 간혹 scary, scared. 구분 못하고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scary는 무서움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scary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그 대상들이 다 scary 한 거예요. 귀신을 무서워하면 귀신이 scary 한 거고요. 예를 들면 뱀을 무서워하면 뱀이 scary 한 거예요. 그래서 the snake is scary가 되는 거예요. 뱀이 무서운 거니까. 그렇죠. 근데 scared는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무서워하고 있죠? 그쵸? 내가 무서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I am scared가 되는 거고, 너 무서움을 느끼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 Are you scare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cared는 무서움을 느끼는 거, 무서움을 주는 거는 scary라고 하시면 돼요. 졸려?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그쵸? 졸리니? 어디 아프니? 어디 아프니? 어디란 말 신경 쓰지 마세요. Are you sick? 하시면 돼요. Are you sick? 어디 아프니? 그렇죠? 우리가 어디 아프니라고 할때그 어디가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말하는 이 액센트에 따라 다를 거예요. 어디 아파? 어디야? 어디 아파? 이렇게 제가 물어본다면 부위를 얘기하라는 거고요. 어디 아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아픈지 안 아픈지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지금 똑같이 어디 아파라고 적혀 있지만, 그쵸? 한국어도 제가 어떤 액센트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 어디 아파는 어디 아파 이게 아니고 어디 아파? 이거라는 거. 그쵸? 아픈지 안 아픈지 묻는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어랑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Are you sick? 어디 아프니? 자, 피곤하니? Are you tired? Are you tired? 그쵸? Are you tired? 피곤하니? 이렇게 묻는 거고 계속 가겠습니다. 제가 Are you는 그쵸? 신분, 너 뭐니? 명사 붙이는 거, 형용사 붙여서 네가 이런 상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할 거는 위치, 어디에 있니? 있니예요, 있니? 한국에 있니? Are you in Korea? Are you in Korea? 한국에 있니?
너 미국에 있니? Are you in America? 이런 식으로. 너 집에 있니? 집이야? Are you at home? 그쵸? Are you at home? 너 직장에 있니? Are you at work? Are you at work? 너 차에 있어? Are you in a car? Are you in a car? 그 다음에 버스에 있어? Are you on a bus? 라고 하는데, 교통수단 중에 자동차만, 택시랑 자동차만 in을 씁니다. Are you in a taxi? Are you in a car? 나머지 모든 교통수단은 전치사를 on을 쓰셔야 돼요. Are you on a bus? Are you on a train? Are you on a subway? Are you on a ship? Are you on a plane? 심지어 Are you on a motorcycle? 오토바이도 on을 씁니다. Are you on a bike? 자전거도 on을 씁니다. 택시랑 승용차만 in을 쓴다. 쉽겠죠? 자, 그렇게 알려주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너내 방에 있니? Are you in my room? 그쵸? Are you in my room? 너 카페에 있니? Are you at a cafe? Are you at a cafe? 자, 이 at이라는 전치사와 in이라는 전치사는 항상 같이 쓸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in은 뭐뭐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Are you in a cafe?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너 지금 카페 밖에 있니? 카페 안에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냐 밖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제가 만약에 Are you in a cafe?라고 질문을 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Are you at a cafe? 지금 이 문장대로 at으로 물어봤다라는 거는 네가 카페에 있냐, 서점에 있냐, 뭐 병원에 있냐, 은행에 있냐, 네가 있는 지점이 카페야?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in이 될 수도 있고 at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제가 약간 혀가 꼬여 갖고 웃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볼게요. 공항에 있어? 너 공항에 있니? Are you at the airport?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 지금 공항이야? 이렇게 물을 때는 at이 맞죠? Are you at the airport? 이게 맞는데 공항에서 서로 전화를 하면서 너 지금 공항 안에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는 Are you in the airport? 이렇게 in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t과 in은 항상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 식당에 있어? Are you at a restaurant? Are you at a restaurant? 너 식당이니? 너 학교야? Are you at school? Are you at school? 여기도 at school, at school. 관사가 안 왔죠. Are you at a school? Are you at the school? 이게 아닌 거 그냥 at school이라고 했잖아요. 스쿨이 바로 온 이유는 공부할 목적으로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Are you at school?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애한테 너 지금 학교야? Are you at school?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학생이 아닌데 야, 너 지금 거기 학교에 있어? 학생이 아닌데 학교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학부모인데 갔을 수도 있고 작업자인데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Are you at the school? 혹은 Are you at a school?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테일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물에 대한 질문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겠죠. 비싸? 거기 멀어? 그거 무거워? 고장 났어? 그거 작동되냐? 이렇게 물을 때 이거라고 하실 거면 this을 쓰시면 되고 저거라고 하실 거면 that을 쓰시면 돼요. 가까운 거 나한테 가까운 거 this, 저 멀려 있는 거 that. 근데 그거라고 얘기할 때는 it 쓰시면 되고요. 보시면 그거 비싸? Is it expensive? Is it expensive? 하시면 돼요. Is it expensive? Is it? 이거 it is인데 바꾼 거죠. 바꾼 거 맞는데 자꾸 바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부터는 하나의 패턴으로 익혀 주시는 게 좋아요. Is it expensive? 그거 비싸니? 거기 멀어요. Is it far? 그렇죠. Is it far? 그거 무거워요?
Is it heavy? Is it heavy? 그렇죠. 고장 났어? Is it broken? Is it broken? Broken. 고장 난 이라는 형용사로 그냥 배우시면 돼요. Broken이 뭐라고요? 고장 난. 근데 얘는 태어날 때는 broken으로 바로 태어난 게 아니고 break라는 일반 동사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과거형은 broke가 되고 과거 분사가 broken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거 분사는 다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 뭐뭐 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 고장 났어가 is it? 하고 형용사 broken 온 것 같지만 이걸 과거분사라고 본다면 이거는 정확하게 수동태 의문문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오늘은 수동태 의문문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어려운 거 배우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Is it? 하고 형용사 든다고요. Is it expensive? Is it far? Is it heavy? Is it broken? 이런 식으로 그냥 과거분사만 넣으면 바로 수동태 의문문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문법이라는 거는 그 용어가 어려운 거지 실상 내가 쓰기 위해 쓰는 규칙은 어렵지 않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작동되니? Is it working?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직역하면 그것이 일하고 있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물이 일을 하고 있는 거는 그 본래 목적대로 작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s it working? 심지어 약을 먹고 나서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머리 아프던 애가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걔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약 먹으니까 좀 나? 약발 좀 들어? 이렇게 물을 때 Is it work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is이 가리키는 단어는 그렇죠? 또 medicine이겠죠. 그 medicine. 그 medicine이 일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음 갈게요. 그거 새 거야? 그렇죠? Is it new? 그렇죠. 그거 크니? 크기가 커? 그렇죠. Is it big? 그거 살아있니? Is it alive?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서 new의 발냄말은 old죠. 그거 오래됐어? Is it old? 그렇죠. 그거 좀 작아? Is it small? 반대말도 좀 알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거 죽어있니? 그러면 alive의 반대말은 dead예요. D-E-A-D. So is it dead?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말랐니? 말라있니? Is it dry? 젖어있는 건 wet. Is it wet? 그거 젖어있니? 그거 말라있니? Is it dry? Wet, dry. 그 다음에 안전하니? Is it safe? 그쵸, safe. 그거 위험하니? Is it dangerous? 그쵸, is it safe? Is it dangerous?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전히 is it? 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 넣으시면 돼요.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are you 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뭐냐라고 부를 때는 are you, 사물이 뭐냐라고 부를 때는 is it, 혹은 여기는 다 이거라고 돼 있으니까 is this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is this your car? Is this your car? 이거 네 차야? 그렇죠? 이거 네 책이야? Is this your book? 그렇죠? Is this your book? 이거 네 가방이야? Is this your bag? Is this your bag? 그렇죠? 여기 네 방이야? 한국어에서는 여기라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가리키면서 이거 네 방이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그래서 영어는 is this를 그대로 씁니다. Is this your room? Is this your room? 영어는 똑같은데 한국어로 이해할 때 여기라고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니네 집이냐? Is this your house? 그렇죠. Is this your house? 마지막 페이지요. 자, 그거 네 방에 있어? 똑같아요. Are you? 하고 장소 표현. 근데 그거라고 했으니까 is it? 하고 장소 표현 넣으면 그게 어디에 있냐라고 묻는 게 되겠죠. 그거 네 방에 있니? Is it in your room? Is it in your room? 그렇죠. In your room. 네 방 안에. 그렇죠? 그거 테이블 위에 있니? Is it on the table? Is it on the table? 그렇죠? 내 가방이 테이블 위에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거라는 말을 내 가방이라는 말로만 바꿀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Is my bag on the table?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가방 안에 들어 있니? Is it in your bag? 그렇죠?
Is it in the bag? 이게 이제 한국어를 제대로 옮긴 게될 텐데, 제가 유어라고 했네요. 근데, 말 나온 김에, 그냥 가방 안에 있냐라고 물으실 거면, 유어를 더로 바꾸시면 돼요. Is it in the bag? 근데 그거 네 가방 안에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Is it in your bag?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거 냉장고 안에 있나요? Is it in the fridge? Is it in the fridge? 하시면 되고, 그거 서랍 안에 있니? Is it in the drawer? Is it in the drawer? 하시면 돼요. drawer. 이게 서랍이에요, 서랍. 그래서, Is it in the drawer? 그거 drawer 안에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0가지 문장 다 배워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턴 몇 개만 아시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구구단 외듯이 할수 있으셔야 해외에 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간단한 말이라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꼭 본인 걸로 가져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저랑 같이 늘 공부해 주시는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댓글에 바쁘다 보니까 답장도 잘 못해드리는데 그럼에도 꾸준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저랑 함께 공부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수업 때는 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재밌어 할 만한 강의를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